자, 현 시각이 10시 37분입니다.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8포인트가 빠지고 있고요. 아, 코스닥도 6포인트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미 뭐 얘는 올라갈 때 어디가 조정이냐의 문제이지 조정받는 건 당연하죠. 왜냐면 이게 지금 외바닥이니까 이미 왔어 말씀드렸던 대로 얘는 올라가더라도 얘가 20 여기가 진돗개 원리에서 여기 앞에서 조정받던지 아니면 얘는 지금 위로 올라갔을 때 또 하나는 분봉이 퍼펙트가 아니면 얘가 퍼펙트가 아니잖아요. 얘가 퍼펙트가 아니면 얘는 조정받았다는 얘기는 눈에 했던 겁니다. 다만 오늘은 딱 한마디. 내려갈 때 쫓아가서 투매하지 마세요. 얘는 내려가면 하단에서 올 평선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로는 퍼펙트가 아니니까 올라갈 때는 내가 매도를 때리더라도 내려갈 때는 쫓아오면서 매매하시면 안 된다. 얘가 아래에서는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내려갈 때는 오늘은 딱 한마디, 투매하면 안 된다. 그 얘는 이제는 5일선이 밑에선 지지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내려갈 때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5일선 바디를 주기 전까지, 얘가 5일선에서 이렇게 바디 크로스 주기 전까지 얘는 다시 올라가야 되고, 아니면 얘가 올라갈 때 30, 20 쌍봉이어야 되는데 얘는 30, 20이 이게 외봉이죠. 보세요, 얘가 밑에서 올라갈 때가 쌍 바닥이잖아. 이렇게 하나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된 다음에 올라가, 여기 60, 여기 60이 오리선이거든요. 또 했듯이 얘는 이렇게는 안 빠져요. 이렇게 빠지든지 이렇게 빠지니까 얘는 이제 거꾸로 얘는 뜰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오면서 매도 때리지 마세요. 미리 올라갈 때 여러분들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나눠서. 특히 오리선이 외봉인 종목은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가 낫다고 했습니다. 대신 내려갈 때는 쫓아오면서 매도 때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를 보시면 미국 증시하고 외바닥에다 올라가다 둘이 맞았어요. 얘는 역별이니까 올라갔다 두드맞은 거고요. 2060이 역별에서 얘가 올라갈 때 두드맞은 거죠. 오늘 미국시장이 올라가다가 조정받은 것은 CPI가 일부 예상치보다 조금 소폭 위뜬 게 있고요. 근원물가는 예상에 부합하는 모습을 줬는데 그동안에 올라가다가 내려갔던 10년 국채 금리가 다소 오르니까 가채가 조정을 받은 상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아직까지 가두려 있는데 다만 내려가면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쫓아오면서 매도 때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이 매수의 타겟입니다. 내려왔다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건 뭐 실적도 좋고 내려가 그냥 올라가네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도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있고 그죠? 내가 조임받을 때 이런 것들도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거 마이너스였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종목이 많습니다. 하단에 마이너스인 종목군단들은 하단을 공략한 다음에 올라갈 땐 줄여준 전략을 같이 병행시켜 주신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주가의 패턴에서는 우리가 당분간 주가가 얘는 올라가도 이게 가짜거든요. 아직은 가짜. 이게 올라가도 이게 가짜예요. 근데 내려가면 뜬다는 말이죠. 얘는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계속 주가가 위아래 시수상사를 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가격이 얘가 밑으로 조정받다가 얘가 조정받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주가가 조정받죠. 하지만 얘가 위로 올라갈 때 이머전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이머전시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이미 트러스 악재가 호재다 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여기 오히려 매수의 줍줍 사이클이 가능하고요. 올라갈 때는 대신 속도 조절한다. 라고 보시면서 맨마시면 되겠고요. 내가 매수할 때 쓰는 종목은 여기 있는 종목군들이 내가 매수할 때 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도 결국 내려갔다가 외부인 상태에서는 보통 위로 올라간 종목이 많습니다. 여기 다 관심 좀. 와, 이것도 뭐 신성델타 이런 것들도 주가가 어제 내려갈 때가 매수였네요. 그죠? 오늘은 한 5%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네요. 아, 테스나 뭐 저런 것들도 매트로 종목할 때는 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나갔던 종목군도 계속 놓지 마시고요. 계속 하단에 매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서 공략 포인트 잡아가시면 됩니다. 구독과 알림이 오신다면 열심히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건 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 이거 매도 기법 저희가 요거 200명이 목표라고 했잖아요. 지금 오늘까지 제가 아까 확인한 분들이 얘가 지금 288명, 와. 288명이 벌써 여기에 가입을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고맙습니다.